지난 연말에 국민의힘은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특별법 발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시켰는데요. 하지만 이 건은 야당의 반대에 여당 지도부까지 바뀌면서 뒷전으로 밀렸고 총선 전 주민투표도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은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총선을 겨냥해 전격 발표한 승부수였습니다. 행정 운영과 밖에 나눠져 있을 뿐이지 사실 서울 생활권이고 서울 문화권인데 뭐 면적을 따져봐도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 이런 데 비교해보니까 서울시 면적이 좁아요. 하지만 당 안에서조차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습니다. 신분 공포나 공론화없이 아니면 말고식으로 이슈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민주당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최근에 서울을 늘려나가겠다는 아주 황당무계한 표풀림쯤적인 주장이 우리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김포의 서울 편입 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고 김포시장은 행안부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절차인 주민투표 제안까지 한 달 전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행안부가 타당성 검토를 끝내지 못했다며 결론을 계속 미뤘고 그 사이 김포 편입론을 주도했던 김기현 대표도 사퇴했습니다. 결국 총선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주민투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현행법상 총선 6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해 늦어도 다음 달 10일 이전엔 투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절차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역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민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지. 그런데 그게 총선 지나면은 또 그렇잖아요. 느슨해지잖아. 해줄지 안 해줄지. 총선 때야 선거 때마다 뭐 해줄게. 그건 말로만 하지 말아라. 필요성도 없다 이 말이야. 김포시는 총선과 관계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총선 이후에 논의가 더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